바로 웃으려면요. 가장 중요한 거. 웃으려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네. 자, 다 같이 따라합니다. 칭찬합시다. 칭찬합시다. 감사합시다. 감사합시다. 용서합시다. 용서합시다. 이거 세 가지 딱 갖고 있으면요. 상대편이 눈과 입이 딱 흔들리는 진짜 웃음을 웃어요. 네. 혹시 그 진짜 웃음을 구경하고 싶으면 칭찬 많이 하세요. 네. 그럼 상대편은 웃고 있습니다. 네. 예, 과연 그런가? 옆 사람에게 칭찬 한번 날려주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 오늘 이런 말 처음 해봐. 하는 그런 멘트를 지금부터 한마디만 갈 거예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아야 돼. 아셨죠? 자, 갑니다. 하나씩 짧게 시작. 그만. 그만. 자, 우리가 칭찬하는 거는 좀 돼요. 근데 받았을 때 어색해서 아유 내가 뭐 막 난리가 났어요. 쑥스러워서. 왜냐? 사양, 겸손이 미덕이다 라고 컸기 때문에 누가 칭찬해주면 아우 아닙니다. 막 이렇게 하거든요. 오늘 웬만하면 자신감 넘친 여러분들은 바꿔주세요. 어떻게 하느냐? 칭찬받으면 손을 딱 올려. 당당하게 올려보세요. 얼굴 활짝 웃으면서 소리나게 때려. 이걸 때리면서 뭐라고 하느냐? 당연하지. 예.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? 당연하지. 네,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칭찬이란 걸 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손을 딱 대시고 아,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어. 예,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한번 잡고 흔들어줘. 예, 좀 예쁘게 흔들어줘요. 예, 춤추지 말고. 예, 그렇죠. 흔들면서 따라합니다. 난 최고야. 최고야. 대단해. 대단해. 가장 예뻐. 가장 예뻐. 가장 잘생겼다. 그건 아닌 것 같다. 자, 칭찬을 자기 자신한테 하란 얘기예요. 네. 예. 자,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나한테 감사를 하면 희한하게도 옆 사람을 딱 본 순간 더 칭찬하고 싶어요. 그죠? 네. 그리고 딱 봤더니 옆 사람은 더 소중하게 보입니다. 네. 과연 그런가? 양옆에 계신 분의 손을 딱 턱 밑에 꽃받침 얼굴 밑에 예, 딱 받쳐주시고 얼굴 밑에 예, 예, 딱 받쳐주시고 한 번쯤은 긁어주세요. 이렇게. 자, 따라합니다. 대한민국에서, 대한민국에서 하필이면, 하필이면 이곳에서, 이곳에서 하필이면,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웃고 삽시다.